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전 시간입니다. 주말이죠. 주말. 주말 비가 오는 주말인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듣고 가자. 4.15 선거부정 김종인 미래통합당.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 미래통합당은 4.15 선거부정을 듣고 가자, 이런 태도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재검표를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광화문에 모여인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을 극으로 내모는 아주 파렴치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듣고 가려고 하는 이 의도, 4.15 선거부정을 듣고 가려고 하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읽고, 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특히 김종인 씨, 이 김종인 씨의 역할이 뭔가, 이 4.15 선거부정을 이 대법원의 재개표 이 과정을 이 기간 동안만 이 침묵을 시키는 그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민주화에 무릎 꿇고 있는 김종인 씨죠.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에 무릎 꿇고 지금 아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주에 가서 지역주의를 극복을 표방하는데 비례대표에 호남 25%를 배치하겠다. 호남 25%를 배치하겠다. 뭔 이런 개소리일까요, 이게? 아니, 지금 전부 지금 정권과 모든 지금 이렇게 주요 기관에 호남 인맥들이 대거 거의 뭐 80~90% 포진을 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호남 25%를 배치하겠다. 이게 뭐 하자는 소리냐고, 지금. 한마디로 그냥 미래통합당과 그냥 합당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리 아닌가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예 그냥 똑같은 정당이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예. 더불어민주통합당. 예. 지금 이 4.15 부정선거 재검표를 지원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듣고 가고 이 4.15 부정선거를 듣고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김종인이다. 김종인이자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주 지금 재검표의 금자도 이야기도 안 하고 제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부정선거의 부자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사람 김종인, 이 늙은 여우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야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은 지금 이미 야당을 잃어버린 더불어민주통합당의 이 김종인, 이 사람의 농간에 휘말리고 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 정체성 없는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중대 아니고요. 그냥 같은 당이다. 예. 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과는 통합될 당이다. 이름도 통합당이잖아요. 미래에 통합되는 당. 예,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과 이미 통합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와 이 우리 자유애국시민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이 없다. 야당이란 건 없죠. 같은 놈들이죠. 심지어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죠.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지금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될 당으로 아주 이미 통합이 되어 있다. 저는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예. 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중대 아닙니다. 그냥 일중대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까보면 나중에는 알고 보면 4.15 부정선거의 공범 여당, 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민들은 아주 소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고 한 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죠. 가짜죠. 사이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독재 정권에서 시민 정권으로 탈환을 해야 됩니다. 이 독재 정권, 민주당과 통합당, 이 독재 정권에서 시민 정권으로 탈환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자유시민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창당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야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독재 정권, 이 독재 정권, 통합당과 민주당의 이 독재 정권에서 시민 정권으로 반드시 탈환하기 위해서, 빼앗아오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창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듣고 가자. 4.15 선거부정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장인, 전문인, 이 자유 애국 시민들이 창당을 하고 반드시 다음 대선까지는 반드시 이 권력을 무릎 꿇고 꿇리고 거지 마귀와 같은 이 악마들을 무릎 꿇리고 자유 시민 정당이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오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